우리 오늘 마무리했고요. 저기 뭐야, 제가요 손편지 한번 누가 쓰라고 권유하더라고요. 저한테 총정리를 해갖고 2차 곡선 파트를. 그래서 내 글씨를 지금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손편지 하나 써갖고 프린트로 좀 제공해 보려고 하니까는 수능 끝나면 좀 기다려봐요. 아, 그거 다 정리를 어떻게 하지? 근데 이거 너무 많은데. 포물선도 합시다. 일단 포물선 앞에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요새 좀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어갖고 하나 해드릴게요. 일단 포물선에 대한 이야기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요. 포물선에서 얘들아 할 건 다 했지. 그쵸. 뭐 어떤 한 점에서 만나는 두 개의 수직인 직선들의 교점은, 그치, 접선 두 개가 서로 수직이면은 그 교점들은 준선에서 만나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 한 번만 다시 정리해보면, 뭐 준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수직 교점, 뭐, 아니, 뭐라고 해야 되니, 우리가. 두 접선이 수직인. 잠깐만, 이렇게 하자. 수직인 두 접선의 교점의 자취, 이렇게 하자. 수직인 두 접선의 우리가 교점 자취는 준선에서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극선의 방정식도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쵸? 우리 극선의 방정식도 하면서 또 얘랑 또 이제 연기되는 것도 하나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포물선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 뭐 했니? 기억이 안 난다. 포물선에서 우리가. 그것도 있죠, 얘들아? 초점을 지나는 직선 알아, 몰라? 초점을 지나는 직선. 또 하나 잠깐 적어보시면은, 뭐냐 하면은, 내가 말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이제 F고, 여기가 B면은, 여러분들이 요 길이는 뭐야? 1-? 코사인 세타 분의 2P. 근데 이게 꼭 세타 값을 알 때 쓰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냥 이 길이를 알면 이 길이도 그냥 알려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세타는 약간 매개체지, 이게 꼭 마치 여기에 각을 알아야지 쓰는 공식은 아니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2P고요. 나머지 통분하시면 두 개 더했을 때 AB의 길이는 뭐 4 코시퀀트 제곱 세타가 나온다, 뭐 이런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 우리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거 했었어요. 직각. 그렇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에 준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에 수선의 발들을 두 개를 각각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B'이라고 하고 여기를 A'이라고 하고요. A하고 B의 중점을 내가 M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거를 내가 M'이라고 한다면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만들어져요. 네. 어떻게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냐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만들어지니? 요렇게 하나가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이게? 직각삼각형이야. 또 하나 우리가 요렇게 하나가 또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야. 알았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했죠? 억각하고 동의각으로. 네. 증명 안 했니? 혹시 우리 뒤에 반 친구들은? 해줬니 내가? 진우하고 준석이 내 말하는 거야. 왜 이런지 몰라? 한 번만 보고 넘어가자. 요건 잠깐 증명하고 갈게요. 요거 잠깐 증명해주시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건 없고요. 첫 번째 거 우리 빨간색이 왜 직각인지 증명을 하면은요. 여기가 지금 초점을 지나고 있고 준서가. 요점이 이제 A가 되고요. 요점이 이제 B가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요 길이가 이제 여기가 이제 A'이고 여기가 B'이라고 하고 여기에 중점을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여기를 M'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요. AA'이라는 요 길이랑요. AF랑 길이가 서로 같아 안 같아? 같죠? 그 다음에 BF라는 길이랑 BB'의 길이가 서로 같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은 M'의 길이는 파란색하고 노란색 더해서 반띵해주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냥 중학교 때도 했던 건데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면 얘와 얘의 중점 잡고 얘와 얘의 중점 잡아서 이선분의 길이를 C라고 하고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서 잠깐 표시해봤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C라는 선분의 길이는 2분의 A 더하기 B라는 거 알고 있잖아 사실은. 그래 안 그래? 네. 이제 중학교 때 했잖아. 닮음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M'은요 간단하게 우리가 AA'과 BB'을 더한 건데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건데 AA' 대신에 내가 AF랑 BF를 더한 걸 써도 돼 안 돼? 근데 AF랑 BF를 더한 거는 AM과 BM을 더한 거와 마찬가지인 거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여기가 이제 선분 AM이 되고 여기가 선분 BM이 된다고 이렇게 친다면 AM과 BM은 똑같지? 똑같은 거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니까 이거 세 개가 다 모두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결론이 뭐야? M과 M'이 같고요. 그 다음에 A와 M이 같고요. 그 다음에 B와 M이 같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면 삼각형을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내면은 요 길이 세 개가 모두 같지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몇 도가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가 점이면은 요렇게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점 되는 거고, 맞아? 요렇게 이등변이니까는 여기가 X면 여기가 X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 큰 삼각형에서 점 두 개랑 x 두 개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180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점 하나랑 x 하나 더하면 몇 도 돼야 되는 거야? 90도 나와야 되는 거지. 혜빈아 너 자리 없어서 그래? 아니 거기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알았어 이따가 그러면 내가 치워줄 테니까 여기 앉아. 어. 여기 앉지 왜? 아니야 거기 안, 아니야 거기 아 그래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닥치게 미안해. 신경 쓰지 마. 그냥 좀 꺼줘줘.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짜증난다 되게 기분이 근데 그치? 어 그쵸?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아 생각하니까 근데 갑자기 짜증나네 진짜. 너 뭐야 너? 아 잠깐 됐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초점을 지나요. 여기가 이제 F예요. 그래서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빨간색 하나 증명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A'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야? B'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직각이 되냐면 이렇게 직각이라는 거잖아. 예. 그 이유는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가 X면 여기가 X인데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은 서로 수선의 발이니까 둘 다. 당연히 이게 90도고 여기도 90도니까 여기도 90도니까 준선하고 억각으로 여기가 X고 여기도 X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가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답이나 같지? 그럼 여기가 점이고 여기가 점인데 얘랑 얘는 또 억각이니까 점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가 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럼 당연히 x 두 개랑 점 두 개 더하면 평각 몇 도 나와? 180도 나오지? 그러니까 x 하나 점 하나 더한 거는 몇 도 나오는 거야? 90도 나오는 거죠. 뭐 이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5번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번에서, 아 5번이라고 할게요. 5번에서 여러분들 극선, 아 극선도 했니? 초점 지나는 직선 했고. 또 뭐 남았지 우리? 해줄게. 내가 했던 게 자취 말고, 자취 말고. 여기 없을 텐데. 내가 뭐 했었는데. 잠깐만요. 미안해요. 나도 이게 많으니까 기억이 안 나. 그냥 할 때 할 때 기억이 나지. 잠깐만요. 그래서 요 정도 했고요. 그리고, 기하학적인 특성. 준선의 방정식 했고. 아, 이거 아닐 텐데. 이것도 했고. 극선의 방정식 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하고 싶은 게 오늘은 저기 뭐냐면은 요거 하나 합시다. 접선의 방정식의 좀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요건 좀 적으셔야 될 거야. 오늘 처음 배우는 것 같아서 요건 미리 좀 한번 해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뭐냐 하면은 이게 요새 나오더라고 문제에 가끔. 여기 X축이고요. 여기가 이제 Y축이야. 그래서 포물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 준선도 하나가 있어. 여기 준선도 하나가 있어.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제 P,0이라고 하고요. 요 점에 우리가 이 준선을 X는 마이너스 P라고 하고요. 얘를 Y제곱은요. 4PX라고 합시다.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은 이 포물선에서 우리가 특징이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한 점에서 접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접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 그래서 요 점을 P라고 놓고 요 점을 내가 A'이라고 할게요. 됐죠? 요 점 한 점에서 이렇게 구해요. 그러면은 지금 얘하고 또 초점을 이렇게 이을 수가 있지 얘들아.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냐면은 요 길이랑요. 요 길이는 항상 같아요. 적어보세요. 이 길이랑요. 이 길이는 항상 같아야 돼요. 하나 알아두세요. 자, 이 점을요. 직면과 들어갈게요. X1하고 Y1인데 얘들아. 그럼 얘 거리는 어떻게 구해? 루트 X1-P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1의 전체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요. 요 점에서 요 포물선에 대고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적어봐. Y1는 맞아? EP X 플러스 X1 되는 거 맞냐 안 맞냐? 이 포물선 위에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반띵 공식 쓰면 얘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명호야 이거 처음 봐? 그치?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몇 콤마 0이야? 마이너스 X1 넣었을 때 이 Y 값이 0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마이너스 x1, 0 돼요 안 돼요? 네. 되지요? 네. 됐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요 길이가 마이너스 x1이니까 요 길이를 그냥 우리가 x1이라고 봐도 돼? 안 돼? 맞죠? 네. 그럼 요 길이는 얼마라고 볼 수 있어? 예. 그럼 우리가 이 밑에서 얘기하는 빨간색 선분의 길이는 자 보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x1 플러스 p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따라올 수 있어? 재민아 오고 있냐 지금? 감상하지 말고 존나 받아 적어. 이거 너네 하라 그럼 못해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y1제곱과 x1제곱은 여기 위에 점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네.
그러면 y1의 제곱은 4px1 돼요, 안 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그럼 내가 여기 y1 제곱에다가 4px1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루트 x1 플러스 p의 전체의 제곱이 나와, 안 나와?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1 플러스 p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요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x1 플러스 p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다시 결론 얘기합시다. 포물선이 하나가 있는데 접점에서 접선을 하나 그어. 그래서 그 초점과 이 접선의 x절편으로 이루어진 이만큼의 거리랑 우리가 접점과 초점으로 이루어진 이 거리는 서로 두 개가 어떤 거야?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같다. 됐니? 자, 그러면요. 또 재밌는 거 하나 더 갈게요. 이거 첫 번째 사실이야. 요게 이제 첫 번째 사실이에요. 첫 번째 사실. 5-1이에요, 지금은. 자, 근데 사람들이 또 이런 걸 해보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렇게 두 개가 같아? 오, 신기하네. 포물선. 재밌네. 맞아. 재밌어. 근데 봐봐. 이 점에서 이 준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 이렇게. 그래서 얘, 내가 얘를 P'이라고 얘기해볼게. P'.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A, 맞아요?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요 점의 X좌표가 A콤마래. 마이너스 B콤마. Y좌표는 얘랑 똑같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Y1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여기까지 이해 가요? 맞죠? 네. 그쵸? 그럼 얘들아 이 길이는 얼마야? 응, x1 더하기 얼마? p야. 그럼 이 빨간색 두 개가 서로 길이 같은 거 아까 증명했지? 네. 이 파란색도 길이 어때? 네. 얘도 x1 더하기 p, 얘도 x1 더하기 p, 얘도 x1 더하기 p. 세 변의 길이가 지금 다 어때? 같죠? 그치? 거기에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연결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거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니 얘들아? 루트 x끼리 뺀 거에 제곱하자. 그럼 얼마 돼? 앞에 거 헷갈리니까 지워줄게요. 지워줄게요. 여긴 지울게. 자,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하는 거야? 요 점하고 요 점 사이 거리지, 얘들아? 불러줘. 뭐 돼? 여기서 이걸 빼? 아니면 여기서 이걸 뺄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x1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에다가 y1 전체 제곱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거지? 그럼 얘도 뭐야? x1 플러스 p 되는 거야. 그 네 개가 길이가 어떠냐? 같아요. 다 같죠? 그니까 요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야?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요 사각형은 얘들아 뭐가 되냐면은 마름모라고 적어놔. 마지막 한 가지 더 할게요. 마름모야 얘는. 그래서 항상. 알았어? 네. 답이나 안 적어? 교과서 위주로 교과서, 오브도 교과서, 포도 교과서 뭐 이렇게 자꾸 하면은 또 뭐 있지? 바이도 교과서 자꾸 이러면 안 된다고. 알았지? 너네들 다 마찬가지야. 그녀가 그렇게 했다가 개 털렸잖아.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억나지? 미적분 언때 교과서, 교과서, 교과서 40점 뭐 이런 거. 그치?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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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도 교과서, 오브도 교과서, 포도 교과서. 맞아? 뭐 링컨이야 무슨? 교과서 하지마. 교과서만 하면 안 돼.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됐죠? 말은 뭐예요? 마지막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드릴게요. 라스트. 얘들아, 얘랑 얘랑 중점은? 중점의 x좌표는? 0이지. 그럼 y축 위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얘하고 얘하고 중점은? 그럼 요 점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얘하고 얘하고 중점의 x좌표는? 0이야.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은 또 수직으로 만나면서 그 교점은 무슨 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 끝!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기억하셔요? 네. 한 번 더 설명해줄까? 괜찮아?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한 게 결국에는 포물선이 있어요. 접선을 아무렇게나 하나 그었어. 그랬더니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 그리고 접선하고요. 준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린 점과 이쪽에 있는 절편을 갖고서는 연결했더니 마름모가 되더라. 됐어요? 오케이. 포물선 끝. 거기 이제 한 가지 더 있기는 한데 나중에 이제 입사각과 반사각이라 그래서 포물선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 심률을 지금 할까 말까 존나 고민이네. 자, 여기 점이 하나가 있잖아 얘들아. 맞아? 그럼 이 점에서 내가 여기다가 우리가 갖다가 빛을 갖다가 발사를 시켜버리면은 얘가 우리가 이 포물선의 축하고 평행하게 다 나가.
그러니까 이런 데서 빛이 이렇게 와 있잖아. 그럼 이게 다 어떻게 돼? 이렇게 돼. 그 무슨 소리냐면은 실제로 지금 요렇게 요렇게 나간다는 얘기는 요 여기서 점을 쌌잖아. 그러니까 여기 접선이 하나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요만큼을 입사각이라고 그러고 요만큼을 반사각이라고 크기가 항상 똑같아. 그래서 포물선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 같은 데 가끔 나오는데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 거 있지요. 전구를 여기다가 초점에다가 달아놓고 헤드라이트를 포물선 모양으로 딱 그려서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여기다 이제 뚜껑을 덮는 거야. 이게 헤드라이트인 거야. 그 여기다가 전구를 달아놓으면은 모든 게 다 일직선으로 쫙 뻗어나가 자동차가. 뭐 요새는 LED가 있으니까 이런 건 안 해도 되겠지만은 옛날 자동차들 헤드라이트 보면은 전구의 위치를 정확하게 전구의 그 필라멘트의 위치가 정확하게 초점에 들어가 있고 그 전구 안에 이렇게 은색 뒤에 되게 둘러싸여 있는 거 있잖아 차 뒤에. 아 뭔지 알지? 자동차 알아 다니는 자동차? 뭐 기름 내면 혼자 가는 차가 있어 막 뭐 움직여. 너는 걷거나 뛰거나 보통 이런 거 하잖아. 다소는 기거나 이런 거밖에 안 하잖아. 근데 차라는 게 있어. 근데 거기 밤에 이렇게 어두운 곳에 불을 켜야 되거든. 그래서 빛을 쏘면 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자, 그래서 포물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물선은 정리가 다 된 것 같고요. 어쨌든 간 아 씨발 나보고 누가 손글씨를 써갖고 달라 그래서 지금 알았어요. 드릴게요. 자, 그 다음 거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여러분들 뭐냐면은 쌍곡선입니다. 쌍곡선에서 조금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크게요. 쌍곡선도요. 저랑 같이 오늘 공부할 게 자취라는 친구 하나랑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은 기하학적 특징들을 할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래서 일단 쌍곡선도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자체가 사실은 저기 뭐니? 얘들아 쌍곡선이잖아. 근데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넓혀갈 건데 자취는 조금 있다가 오늘은 그래서 기하학적인 특성을 먼저 조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쌍곡선도 얘들아 뭐 했니? 우리 한 거 뭐 기억나는 거 없어? 쌍곡선 쪽에? 오늘 1교시에 나랑 같이 했던 거 기하학적인 특징 첫 번째 뭐 있어? 수직인 극선도 있죠. 수직인 접선들의 교점의 자취 맞아? 수직인 접선들의 교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어디 위에 있어? 원 위에 있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 원들 위에서 교점이 만들어지더라. 이거 아까 1교시에 나랑 증명했어 안 했어? 했죠? 그래서 요거 했죠? 이렇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가게 되면은 그쵸 그때는요. 그럼 두 번째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그거죠. 점근선의 개수. 그러니까 뭐야 접선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셔야 돼요. 접선의 개수.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기 때문에 직접 그냥 이건 증명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적어봐. 이건 좀 적을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얘들아. 자, 쌍곡선이 뭐 예를 들면서 쌍곡선은 얘들아 점근선이 있으면 그 점근선에 한없이 가까이 가야 되잖아. 맞죠? 기하학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쌍곡선을 그리자 그러면 이게 한없이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야. 한없이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야. 또 여기다 그리자 보면 이게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야. 이것도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게 쌍곡선이야.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보자. 봐. 요건 이제 지울게요. 요 영역. 영역을 가지고 할 거야, 지금은. 요 영역에선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을까요? 이 영역에선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을까요? 이거 수식으로 사실은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 사실이긴 한데, 요 영역에서 접선은 몇 개 그을 수 있냐면은, 몇 개 그을 수 있을까요? 0개. 알았어? 네. 이 영역에선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다? 0개. 그냥 난 이렇게 할게. 그래서 너네를 가지고 수식으로 이걸 증명하게 되면은 머리가 터지고, 그쵸? 가뜩이나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의 머리가 터지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도 했지, 얘들아. y는 x분의 a라는 우리가 배웠던 유리함수도 쌍곡선이죠. 맞아요. 네. 근데 그 쌍곡선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여러분들, 요렇게 생겼죠. 그러면 누가 점근선이냐 하면은 여기서는 x축과 y축이 뭐가 되는 거야? 점근선이 되는 거지요. 맞아요. 네. 얘들아. 사실 생각해봐. 이러한 점에서 이 쌍곡선에서 대고 접선을 그을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이 결국에 내가 말하는 지금 빵개 영역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접선을 그을 수 없는 거는요, 요 점에서는 우리가 그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점근선 그을 수 없는 데가 하나가 더 있어. 바로 뭐냐면 점근선을 아예 그을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요 점이야. 요 점에서 이 쌍곡선에다 접선 그을 수 있을까? 선생님 얘를 조금 기울이면 언젠가 안 접해요. 튀어나가죠. 맞아요. 그래서 요 점에다가도 접으세요. 요것도 몇 개야? 여기도 0개야. 하나 그림 이쁘게 그려놔. 그래서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가. 학교 시험 가서. 알았어? 분명히 요거 활용해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점근선이 0개인 건 어디야? 아니야. 접선을 한 개도 못 그을 수 있는 영역은 쌍곡선의 외부라던가 아니면 두 점근선의 교점에서는 우리가 쌍곡선에다가 대고 접선을 그을 수가 없다. 이 점에서는. 알았어? 네.
이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접선을 그을 수가 없다고. 접하지 않는다고. 안 접해. 왜? 한 점에서 만나던가 아니면은 그냥 점근선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얘네들은. 명호 여기까지는 이해 가요? 그럼 두 번째, 점근선을 한 개 그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한 개 그을 수 있는 영역.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점근선의 원점, 이 교점을 제외한 점근선 위의 점에서, 점근선 위의 요 점에서, 요 점에서. 적어봐. 요 점근선 위의 점에서는, 요 점근선, 여기를 제외하고, 여기를 제외한 점근선 위에 이러한 점들에서는 우리가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냐면은 한 개 그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여기서 접선 하나 그을 수 있을까? 네. 이거는 가능하죠? 네. 어떻게 그으면 되는 거야? 요렇게. 됐어요? 네. 근데 이쪽에선 그어져, 안 그어져? 안 그어져. 맞아, 안 맞아? 네.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 위의 점에서는 몇 개 그을 수 있다? 한 개를 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그을 수 있냐면은 쌍곡선 위의 점에서는요, 접선 하나 그을 수 있어 없어? 이건 당연히 사람 새끼면 그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쪽에다 대고 접선 그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쌍곡선 위의 점도요, 쌍곡선 위의 점들도 다 몇 개야? 한 개야. 알았어? 그래서 여기다 적어줄게. 자, 0개짜리는 어디야? 쌍곡선 외부 또는 뭐지? 점근선의 교점에서. 알았어? 점근선의 교점에서는 우리가 뭐다? 접선을 그을 수가 없다. 됐어? 그럼 도영아 적어. 한 개짜리는 왜요? 막 이런 거 하지 마.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시발 망했다 이러지 말라고 도영아. 빨리 다 적어. 그 다음에 접선을 한 개 그을 수 있는 건 어디야? 우리가 점근선 위. 점근선 위의 점인데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점근선의 교점은 제외하는 거야. 알았어? 교점에서는 몇 개 그을 수밖에 없어? 빵 개 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됐죠? 그리고 또 어디에서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다고? 쌍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다고요. 어디? 쌍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을 하나 그을 수가 있다고요. 접선에 대해서 분명히 학교에 나온다. 이거 활용해갖고 우리 성을 정신 차리고 해. 들어. 이거 갖고 활용해 분명히. 그 다음에 두 개 그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두 개 그을 수 있는 영역이 뭐냐면은 우리가 쌍곡선 내부예요. 두 쌍곡선의 내부. 쌍곡선 내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야. 이 영역에서는 몇 개 그을 수 있다고? 우리가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다고. 선생님 그럼 이 점근선도 포함되나요? 병신아 거기가 왜 포함돼? 알았어? 선생님 이 원점도 그거 왜 포함돼? 그 제외한 안쪽 영역을 얘기하는 거 알았어요? 어디 영역? 이 영역에서. 이 영역인데 점근선 말고, 점근선의 교점 말고, 쌍곡선 위의 점 말고, 점근선 말고, 그러니까는 쌍곡선의 내부에서는 우리가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는 거야? 두 개 그을 수 있는 거야. 적어놔. 가능한 영역 머릿속에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진우야 졸지 말고. 진우 졸지 말고 다 적어. 수식으로 증명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알았죠? 다시 한번. 빵개 그을 수 있는 데가 어디야 얘들아? 빵개 그을 수 있는 데가 어디야? 원점. 원점 맞죠? 그 다음에 쌍곡선의 외부 맞죠? 한 개 그을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점근선 위의 점 또는 그렇지 쌍곡선 위의 점. 그 다음에 두 개 그을 수 있는 데는 내부. 됐죠? 기억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쌍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게 뭐냐?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또 요거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극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극선의 방정식. 극선의 방정식을 그럼 여기서 내가 왜 극선의 방정식을 이따 했겠어? 얘들아 극선의 방정식이 나오려면은 그 극점이 당연히 어디 있어야 돼? 내부에 있을 때만 되는 거야. 알았어? 이런 데서 쌍곡선의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다고? 두 개를 그을 수가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랬을 때 그 극선이 바로 두 개의 접점을 연결한 직선. 얘가 바로 뭐야 얘들아? 극선의 방정식이다. 알았어? 이것도 분명히 써요. 그럼 극선의 방정식에서 요 점을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폴라닷 극점이라 그래요. 극점. 영어로 진짜 폴라라 그러는데 이건 진짜야. 진짜 영어, 가짜 영어 말고.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1x 마이너스 b제곱분의 y1y는 마이너스 또는 뭐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극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극선의 방정식까지 하고 나면은 이거를 좀 해야 돼요.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개념을 설명을 할 건데 그거를 아마 하셔야지 67번 문제가 풀릴 겁니다. 67번 문제를 풀기 위한 쉽게 풀기 위한 물론 67번 그냥 풀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요걸 알고 풀면 좀 더 깊이 있게 풀 수 있는 거. 뭐? 최대 두 개 있죠. 접선을 세 개 그을 수 있는 영역이 있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2차 곡선이기 때문에. 그 되게 단순한 이유야. 2차 곡선이야. 2차 식으로 이루어진 곡선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갖다가 세팅해서 연립을 했는데 그거의 판별식이 0이 되려면 x의 값은 두 개까지밖에 못 오는 거야. 알지? 2차 식이기 때문에 세 개는 뭐다. 2차 곡선에 접선은 항상 2차 식이기 때문에. 응, 됐죠? 자, 지금부터 봅시다. 뭘 할 거냐면요. 아이고. 지금부터 잘 또 적어보세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오늘 이제 세 번째 요 개념만 좀 들으시면은 거의 자취 빼고는 거의 다 됐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하학적인 특성이 몇 번째지 지금? 아, 뭐 대충 적었게 번호 한 5번쯤이니? 4번. 4번이야. 그래, 4번쯤에다가 적어서 첫 번째 우리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뭐 1 또는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쳤을 때 그럼 쌍곡선이 어쨌든 있을 거 아니야. 뚱땡이 쌍곡선이. 그래 안 그래? 네. 있지? 그래서 여기 쌍곡선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점근선이 있겠죠 얘들아. 아 맨날 점근선대로 점근선을 꼭 그리고 그려야지. 안 그리면 맨날 포물선이 돼 이 새끼가. 자 이렇게 쌍곡선이 있어. 쌍곡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맞아? 네. 그래서 첫 번째 그 결론은 뭐냐면은 쌍곡선 위에 한 점을 잡아요 얘들아. 요 점에서 우리가 두 개의 각각의 점근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이게 PH고 얘를 PH'이라고 한다면 PH라는 선분의 길이와 PH'이라는 선분의 길이의 곱은요 항상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제곱 B제곱으로 일정 적어놔. 항상 얘는 요 값으로 일정이에요. 어떤 점에서 긋던지 간에 어떤 점에서 긋던지 간에 우리가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항상 일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랑 오늘 처음 배우는 것 같이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유리함수에서 배웠어. 봐봐. y는 x분의 a라는 녀석이 하나가 있다고 쳐보자 얘들아. 자 쌍곡선이야. 여기에 어떤 한 점을 잡어. 그래서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요 점에 x좌표 곱하기 y좌표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x 곱하기 y는 항상 얘는 얼마야? a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 곱하기 요거는 항상 a로 일정해 안 일정해? 그럼 요거 곱하기 요것도 항상 얼마니? 그러니까 이 안에 이렇게 우리가 한 점에서 직사각형 만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항상 a로 일정했어 안 했어? 고등학교 때 했지? 이건 내가 굳이 설명 안 해줘도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접선의 a가 요 점을 갖다가 x1, y1이라고 하고 점근선 두 개를 구해서 두 점, 요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 점과 요 점근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그 두 개를 곱하면 항상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제곱 b제곱으로 그 값이 어떻게 하다?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두 번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똑같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이제 거의 끝났어 얘들아. 이제 거의 나도 해줄 얘기가 이제 없을 정도로 거의 다 하는 거야 이제는 진짜로. 이래놓고 또 나오면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탐방에 다 해주기엔 양이 너무 많고 요새 안 나오는 건 좀 안 하려다가 그냥 그래 그것까지 너희들한테 너무 힘들어 이러려다가 또 문제 풀다 보면 이거 쓰면 존나 편한 게 있어. 그래서 자꾸 욕심이 나갖고 조금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거의 끝났어요. 저도 뭐 없어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의 끝난 거예요.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또 똑같이 쌍곡선을 하나 만드는데 점근선이 있어. 점근선을 먼저 그릴게요 이번에도. 그래서 우리가 쌍곡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쌍곡선이 하나가 있고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어떤 점에서 접선을 하나 그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 점이 P야. 그리고 이 점근선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요 이 점근선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근데 그림을 굉장히 신박하게 그렸는데 항상 PA라는 선분의 길이랑요 PB의 선분의 길이는 항상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래서 얘는 증명을 할게요. 나 딱 봐도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딱 어때 보여 서로? 같아요. 같아 뭐? 은영아. 네. 이 씨발 다시 봐. PA랑 PB는 서로 길이가 딱 봐도? 다르다. 같다. 같죠. 항상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쌍곡선의 어떤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은 두 개의 점근선과 교점이 두 개가 생기잖아. 그래서 접점과 교점 두 개의 거리는 항상 어떻다? 일정해요 얘는. 왜 그런지 하나 봅시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증명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고 쌍곡선의 방정식을 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접점의 좌표를요. 접점의 좌표 P를요. 제가 X1, Y1이라고 할게요. 됐어요. X1, Y1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 점근선의 방정식들은 한 놈이 뭐가 되니? Y는 A분의 BX. 맞아? 다른 한 놈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X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건 아이디어가 진짜 신박해서 그래요. 그럼 얘들아, 교점을 지금부터 구할 건데 일단은 요 점을 지나는 우리가 이 파란색 접선의 방정식은 얘랑 얘랑 반띵 공식 쓰면 되는 거 맞지 안 맞아? 네. 맞죠? 네. 그럼 반띵 공식을 썼을 때 우리가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은요, 이 파란색 접선의 방정식이자 직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1, X와 빼기 B제곱분의 Y1, Y는 1이라는 직방이 하나가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A라는 점의 좌표는요, 얘들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A라는 점의 좌표는요, 실제로 우리가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네. 교점이 A라는 점의 좌표야. 또 요 직선과, 도영아 좀 하자, 요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고? B가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 갔어? 이렇게 됐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연립을 할 거야. 그래서 Y자리에다가 얘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고요, 여기 Y자리에다가 다시 또 얘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X의 값들을 우리가 연립해서 구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여기가 X1, X1이고요 요 점을 제가 X2, Y2라고 하고요, 요 점의 좌표를 X3, Y3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X, 우리가 X2, Y2라는 녀석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 요 직선하고요, 당연히 요 직선하고요, 요 직선하고의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고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다 하면 X좌표가, 그냥 이건 내가 그냥 내가 푼 걸로 할게, 이걸 다 정리를 했더니 뭐가 나오냐면은 이 점의 좌표가 B X1 마이너스 AY1 분의 A제곱 B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리고 X3, Y3를 연립을 하시게 된다면, 이건 그냥 시간 관계상 생각할게요. B, X1 플러스 AY1 분의 우리가 A제곱, B제곱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고 X1, Y1은 그대로 이렇게 냅둘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A와 B의 중점이 P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같잖아. 그럼 A와 B의 중점이 얘인 거 증명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얼마가 나오는 거가 필요한 거야? 어, 그렇지. 이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만약에 X1이라면은 실제로 중점 된다고 우리는 얘기해도 되는 거지. 맞아요. 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은 얘와 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X1이어야 되니까 얘랑 얘를 더하시게 되면은 통분했더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와 얘를 통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더하면은 이게 이렇게 돼. A 제곱 B 제곱분의 A 제곱 B 가로 열고 2BX1이 되더라 이거야. 여기하고 여기를 더하면, 통분을 하면. 왜냐면 이게 사실은 그 합차니까 통분하면은 BX1의 제곱 빼기 AY1의 제곱을 해주면 되잖아. 그치? 하면 이렇게 나와. 그 통분하면 얘가 나오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봐라. 얘하고 얘하고 지워지고요.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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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져서 몇 X1이 나와? 그러니까 양변을 반으로 나누면 X1 나와 안 나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접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두 개의 점근선과의 교점을 가지고 연결한 선분들은 항상 뭐가 된다? 중점이 되더라.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 여섯 번째 거 갈게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거. 아니, 여섯 번째 끝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 거예요. 여섯 번째 거 봅시다. 어? 어, 포물선은 안 돼요. 어, 자꾸 포물선, 쌍곡선에서는요, 포물선이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여기서 되는 거야, 그냥 그거를. 어, 포물선도 될까? 그럼 괜히 머리 아프잖아. 헷갈릴까봐 그래. 하지 마, 그냥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몇 번째니? 우리가 여섯 번째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은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저기 뭐야, 아이고, 아까 저기 뭐냐, 쌍곡선을 내가 하나 그렸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 점에서 접선을 하나 이렇게 긋는 거야. 접선을 이렇게 하나 긋는 거야.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여기를 P라고 하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어때야 되는 거야?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랬을 때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지냐면은
요 점근선하고 A라는 점하고 A라는 점하고 P라는 점하고 B라는 점하고 이렇게 일직선에서 만나게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얼마냐면은 2분의 1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나? 이게 뭐냐면 2분의 1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일정해요. 이때 항상 삼각형의 넓이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뭐 증명을 하진 않을 거고 봐라. 얘가 있어? 맞지? 그럼 이것도 이렇게 되는 얘기네. 요 점에서 접선을 하나 이렇게 그으면 접선을 하나 이렇게 그으면 맞아? 지금 이게 점근선과의 교점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어떻단 얘기야? 똑같단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뭐랑? 그쵸? 당연한 거지. 점근선과의 교점들이니까 얘도 쌍곡선이니까 어떤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단 얘기를 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일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우리한테.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선을 걷고 해보시면요 어떻게든지 이 삼각형의 넓이들은 변함이 없어요. 항상 일정해요. 얼마로? 2분의 1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럼 아까부터 갈게요. 우리가 요거 말고 앞에서 했던 게 뭐야 얘들아? 앞에서 제일 처음에 오늘 새로 배운 거 수선의 반대. 그렇지. 우리가 어떤 접선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점근선과 연결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제곱 B제곱으로 일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접선을 그어서 점근선과의 교점을 구하면 접점과 점근선들과의 교점의 거리는 항상 서로 둘이 같은 거고요.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일정한 거예요. 67번 문제 좀 봅시다 얘들아. 67번 문제 좀 봅시다. 67번 문제 좀 볼게요. 여기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볼게요. 얘를 이제 클래식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지만 요 사실을 알고 있으면 67번 문제 봐라. 야 67번 봐 집중해. 67번 봐. 아 원래 이거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걸 이렇게 보자. 자 여기지 얘들아. 얘는 뭐야 x분의 a라는 쌍곡선이지 얘도. 맞아 안 맞아? 근데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어떤 점 P에서의 접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이래요. 자 봐. 이렇게 되는데 어떤 한 점에서의 접선이 X축과 Y축과랑 만나는 점을 갖다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Q라고 했고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고 요 점을 뭐라고 한 거야? P라고 한 거지 얘들아. 예. 아, 문제 읽으면. 예. 그치 현호야? 예. 그녀가 뭐해? 그녀가 그러면은 PR의 거리랑 PQ의 거리는 도형아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고. 됐어요? 거긴 그런 게 없네? 아니지 아니지. 그럼 기억이 뭐야 얘들아? 참이에요. 기억은 참이죠. 됐어요? 예. 디귿 보세요. OQR의 넓이는 OQR의 넓이는 항상 일정해. 오케이 일정하다고. 알았어? 네. 얘가 무슨 말 하는지 항상 값이 일정하다고. 그러니까 니은도 서로 니은도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아, 디귿도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그냥 3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해가?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은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항상 3이 되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 그 다음 뭘 구하라 그랬냐? QR의 길이를 구하라. 얘는 뭐 딱히, 어떻게? 그래, 얘는 그냥 접방을 세워서 풉시다. 그래서 얘를 접방을 세우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러면은 우리가 점피의 좌표를 뭘로 나뉘 이성원아? x1,y1으로 놓을까? 네. 그래서 이 전피의 좌표를 x1,y1이라고 놓고 이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음함수의 유효법을 쓸까요? 네.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아니면 얘를 미분해도 상관은 없잖아 사실은. 네. 이렇게 놓고 y로 미분을 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 곱하기 x의 마이너스 a 이 이질할 되는 거니 미분하면은? 네.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 곱하기 x1의 제곱분의 1이야 이게? 네. 그 다음에 x 빼기 x1 플러스 y1 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됐죠? 우리가 지금 qr 길이의 최소값이 2루트 2a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네. 그러면은 qr이라는 길이는 여기에 x절편의 제곱과 y절편의 제곱을 두 개를 각각을 제곱 피타 쓰면 되잖아 피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0 집어넣으면은 좀 해줘라.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 x1분의 2a. x1분의 2a 플러스 y1이니? 아니요 그거 전체 제곱하면 돼. 잠깐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은 y1을 또
x1에 대해서 정리하면 y1은 x1에서 정리가 되죠. 뭘로 정리할 수 있니? x1분의 a로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케이, 좀 치트키 좀 씁시다. x에다 0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값이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제곱한 거고, 반대로 우리가 y가 0일 때 x의 값을 써야 되잖아. 그럼 얘를 1로 넘겨서 마이너스 a랑 뭐 x1, x1 이렇게 막 지울 수 있냐? 정리해줘. e x1. Thank you. e x1의 전체 제곱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우리가 둘 다 양수 조건에 의해서 이만큼과 이만큼의 산술기하 평균이 쓰여져요, 안 쓰여져요? 쓰여지겠죠. 됐어요. 그래서 그거 다, 이게 참이 되는 거니, 이게? 그래서 산술기하를 써서 참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합시다, 얘들아. 그리고 일단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저기 뭐야, 다시 쌍곡선으로 넘어가죠. 이거 정리하고 오늘 빨리 쌍곡선 끝내자. 타원은 다 더 이상 질문 받지 않을게요. 그러면은 이쪽 반은요, 질문할 거 있어요? 쌍곡선으로 갑시다. 그러면 쌍곡선에서 여러분들이 좀 하고 싶었던 것들이 뭐냐면은, 얘들아, 다 풀었니 여기? 61번 해주세요. 61번 해드릴까요? 61번 해드릴 거고요. 58번이요? 58번도 해봅시다. 또 없어요? 선생님. 무슨 답지? 이거 답지 맨 뒤에 있어요. 답이 중간에 없어. 중간부터 답이 없어. 잠깐만, 대기. 좋댔네. 그래요? 알았어요. 75번이? 75번이 뭔데? 75번 답이 뭐예요? 답이 없어. 1번. 이게 문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초점이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이거 쉽던데? 이거 쉬워, 이 문제는. 75번이 당연히 135지. 근데 쌍곡선으로 말하면은 4랑 5랑 더해서 또 같이 해볼게요. 3,0인데 얘는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 나와 있어.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초점이 3인데 여기 F 마이너스 2,0. 아, 그래? 5탄가? 알았어요. 같이 해봅시다. 자, 봅시다. 오늘도 쌍곡선 하러 갈게요. 오늘 쌍곡선 마무리. 그리고 그 프린트 드렸는데, 얘들아, 오늘 그거 할 거 분당 기출 다 지금 자기 자리에 있지? 없는데요. 아, 내가 안 줬니? 잠깐만, 미안해요. 덤비꺼. 참, 인혁이하고 내가 너네도. 2차 곡선 또 해요? 아니, 2차 곡선 아니야. 이거 내가 제목을 잘못 적은 거야. 벡터야. 벡터 프린트 좀 더 드릴게요. 잠깐만요. 어? 그러네.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인혁아, 너 이거 줘. 내가 너 이름 써놨다, 여기다가. 인혁 거. 내 공간 아니에요? 야, 혜빈아, 이거. 공간 쪽을 좀 빼주세요. 근데 공간 빼줄 테니까는, 번호 불러줄 테니까는 지금 받아 적어. 아, 근데 공간은 니네가 빼도 되는데, 사실. 씨. 진짜. 자, 보자. 18번. 1, 2, 3, 4 다 푸셔야 되고요. 체크 좀 하자, 우리 잠깐만. 명호도 받았지? 그 다음에, 야, 재민아. 너 이 교실에 보내줄 테니까 좀만 문제 풀다가. 알았지? 그 다음에, 몇 번을 안 내셔야 되냐면은, 니네가 고를래 그냥? 18번, 18번 빼면 된대. 11번 빼. 11이요? 11번 빼고. 11번. 공간만 빼자. 11번 빼고. 그 다음에 어렵죠. 여기 많이 어렵더라고 문제들이. 그 다음에 18번 빼고 19번 빼고. 야, 도영아 빨리 뺄 거 좀 적어. 도영아, 21번 빼고. 저 새끼 또 공간 풀고선 모르겠다 그러겠다. 그 다음에 20 없네요. 잠깐만, 다음 장. 20. 아니. 31번. 빼고요. 28번 물리 아니야. 그다음에 물리도 해요. 다 합니다. 뉴턴이야, 우리. 자. 그다음에 36도 있나요? 네. 36 빼시고요. 40번 빼시고요. 39번 빼시고요. 41번 빼주시고요. 어차피 우리 다 해야 돼요. 42번 빼시고요. 43번 더 빼요. 43도 빼세요. 그냥 48 빼고 다 빼.
그 다음에 다 푸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51번, 52번 그 다음에 다 푸셔야 되고요. 59번이 그 다음에 50 어? 비문 아니다. 야, 문제가 왜 이렇게 길어요? 응? 원래 없잖아. 58번 빼세요. 58번 지금은 안 하죠. 해봐요. 59번 빼셔야 되고요. 63번 빼시고요. 65요? 65 빼시고 67 빼고요. 근데 이거 풀어와서 질문하거나 풀어오는 것 같고는 혼 안 내요. 그러니까는 너무 또 괜히 또 혼날까봐 풀고 싶어 죽겠는데 막 집에서 노심초사 하지 말고 그냥 풀어. 괜찮아. 선생님 뭐라고 안 할게. 아니요. 응. 해볼 거야? 그럼 해와. 아니 노심초사를 할게요. 아 그래요. 자. 뭐라도 하는 게 어디예요. 자 봅시다. 일단은 58번부터 갈게요. 58번부터 갑시다. 그 쌍곡선 위에 어떤 점에서 X축과 접선이 만나는 점을 A, 그 다음에 점근선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삼각형 OAB의 넓이를 SA라고 할 때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넓이의 값을 구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뭘 어떻게 해야 되니 얘는 그러면은 어떻게 풀었지? 봅시다. 58번이요. 자 58번을 보시면 쌍곡선이 있지 얘들아. 맞냐? 그래서 걔가 지금 어떻게 생긴 거야? 지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얼마래요? 4래요. 그쵸? 그래서 여기 위에 어떤 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 어떤 위에 한 점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 지금 점근선도 잡혀 있는 거지. 점근선도 아 점근선을 먼저 그린다고 그러고 맨날 실화를 해요. 그쵸? 점근선이 하나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어떤 한 점에서 요 점을 그런데 뭐라 그랬어 우리가? a,b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접선이 이렇게 하나가 생겼대. 접선이 이렇게 하나가 생겼대. 접선이. 그쵸? 그럼 얘들아 우리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여기 점근선이 또 하나가 있는 거지 얘들아. 맞아요? 그럼 우리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맞아. 그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맞지 명호야? 여기 접점이잖아. 이 점근선과의 교점을 A라고 하고 이 점근선의 교점을 B라고 하고 여기를 P라고 하면 PA랑 PB의 거리는 서로 어떤 거야 항상? 같은 거야. 그거 기억하시라고 일부러 더 얘기해드린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리미트 SA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얘는 뭐 할까요 일단은? 얘부터 구합시다. 일단 접선의 방정식부터 구합시다. 얘가 우리가 저기 쌍곡선이니까 얘를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맞니? 4분의 얼마? Y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 위에 A,B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할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4분의 얼마? AX 마이너스 4분의 몇 Y? BY는 1이라는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점근선과의 교점을 하나 구해야 되는데 그 점근선 중에서 양수인 녀석이니까는 Y는 X랑의 교점을 구해줘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게 점 B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점 B가 돼야 되는 건데 점 B의 Y좌표가 얘들아 삼각형의 넓이에서 높이로 봐도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X자리에다가 Y를 집어넣는 거야 보기 좋게. 그럼 4분의 A 빼기 B 가로 닫고 Y가 되는 거고 맞니? 그게 1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요 점의 Y좌표는 A-B분의 4가 돼서 얘를 우리가 삼각형에 뭐로 볼 수 있다? 높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됐니? 그럼 이제 밑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밑변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Y가 얼마일 때? 0일 때의 X의 값이지? 그렇잖아. 요 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 가요? 그럼 요 점은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그때 X의 값은 A분의 4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쵸? 됐나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A분의 4라는 친구를 밑변으로 하고요. 높이는 뭐야? A-B분의 4를 높이로 하고요.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는 게 삼각형의 거식이 뭐가 되는 거냐? 넓이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이 B값 대신에 우리가 A하고 B의 관계식은 여기 위를 지나 안 지나? 지나잖아. 그러니까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4가 되는 거고 A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우리가 B값인데 B가 양수니까는 그냥 플러스라고 써도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요 친구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가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뭐 할까 우리가 유리화를 하시면 그래? 여기다 넣자고? 아니 이거 합차로. 얘를 a 뭐라고 불러봐.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가 b가 4인데 그러면 아까 a 마이너스 그럼 똑같잖아. a 마이너스 b 분의 4에다가 a 마이너스 b 분은 아 a 마이너스 b는 a 플러스 b 분의 4에서 b를 또 바꿔야 돼. b를 없애려고. 아 근데 그러면 그러면 a끼리 0되고 a분의 b는 a가 무한으로 갈 때 0돼서 없어져. 아, 그래요? 그렇게 쓰세요. 써보세요. 남의 말은 워낙에 안 들어갔고. 그래서 얘를 유리화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새끼 유리화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얘를 유리화하면 얘들아 앞에 뭐 4만 남는 거야, 이렇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여기 4하고 4 약분할까 얘들아 이렇게? 네. 얘하고 얘 약분해도 돼 내가? 네. 그럼 여기는 A의 1차항의 계수는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인데 여기 A의 1차항의 계수는 2라고 봐야지. 여기가 1이 있으니까 그치? 2지. 근데 거기 2 있으니까 4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될 것 같아요. 58번 하신 분들은 잘 하셨어요. 자 61번 갑시다. 혜빈아 왜... 혜빈 무슨 일? 너 왕따 당하니 요새? 네? 아니야? 왕따 당하니 학교에서? 그래? 그럼 어차피 계속 학교 폭력 당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 왜 그러지? 학교 폭력 당해.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약간 되게 찐따 표정이야. 애들이 막 괴롭히는구나 너한테 막. 괴롭히잖아. 난 내가 왜 괴롭혀 혜빈이를? 응? 혜빈이를 내가 괴롭힌 적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자 봅시다. 근데 61번 볼게요. 좀 기운도 좀 내시고요. 힘드냐? 네.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벡터 목요일까지 다 풀어갖고 오세요. 고마 천만 다행이래잖아. 어? 뻥이고 요거 벡터 어디까지 풀어 오시면 되냐면 그거 다 풀면 이제 죽잖아. 연산과 성분이 있고 뒤에 내적이 있을 거야. 이게 어디냐면은 아이고. 아 그러지 마요. 그 저기 뭐야? 6페이지까지만 풀어 오면 되는 거야. 내적하지 마. 내적하면 혼나. 그럼 공간해도 혼나? 알았어?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따지면 30문제지만 여기에 내가 아까 보니까 공간이 거의 뭐 한 80% 90% 차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몇 문제 푸는 게 아니야. 양심이 없으면 닥치고 그냥 닥치라고. 4개밖에 없는데. 어? 닥치라고. 21문제예요. 어? 내적 안 한다고요? 아니 화요일까지, 목요일까지 내적 전까지 끝내오라고. 연산까지 끝내오라고. 그리고 내적 할 거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그 건대부고 시험 문제 아직 못 받은 사람 있죠? 요것도 미리 좀 드릴게요, 우리. 요거는 진짜로 승원이가 아까 풀어봐서 알겠지만 90점 밑으로 나오면은 트래쉬 앤 가비지 앤 트래쉬 앤 가비지야. 그러니까 거의 얘는 문제가 봐봐 그냥. 응? 그 광진구에 그 송파 위쪽에 있는 학교인데 이거는 뭐 거의 어디서 본 문제가 많은데. 그냥 그렇지. 그럼 이거 7번 어디서 봤는데 다 7번 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안 본 문제가 어디 있어. 동그라미 네 개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90점. 아, 이건 이제 저기 뭐야 마치 그런 거야.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하는 테스트야. 알았어? 얼마나 잘 보고 못 보고가 아니라 여기서 틀리면 안 돼 이 문제들. 틀리면 안 된다. 이건 100점짜리 나와야 된다 이거는. 풀어야 돼요? 한번 쫙 푸세요. 한번 쭉 푸세요. 막상 또 풀다 보면 오랜만에 풀어서 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거 풀면서 너희들이 까먹을 만한 거 다시 익히고 이러는 거니까는. 자 61번 봅시다. 61번이 문제가 도용아 이제 일어나 빨리. 도용아 얼른 일어나 봐. 기운 내야지. 얼른 해야지. 얘들아 이제 며칠 남았니? 200 70 아무튼 잡아 봅시다. 수능 이제 괜찮아요. 며칠? 500일 도영이 공부도 잘 하시고 자 하자. 화이팅! 혜빈이도 화이팅! 아 왜 이렇게 다들 진짜 힘들어? 재민아 공부하자.
자, 11번 할게요. 갈게요. 자, 두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친구가 뭐라고 써있냐면은, 야, A라는 녀석은 결국에는 뭐야 얘들아, 쌍곡선 박계점이죠. 그건 내가 안 해줘도 되니? 네. 쌍곡선 박계점이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대충 그래 보고 니가 이것도 봤지. 그랬더니 여기가 몰라 얼마니? 2,0이니?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가 2루트인가요? 네. 아닌가? 8이니까 그치? 아, 그래? 2루트 2지 초점의 좌표가. 네. 그래서 2루트 2,0인 우리가 쌍곡선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이 쌍곡선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바깥 부분을 얘기하더라, 부등식의 영역에서. 맞아요. 네. 얘들아, 여기서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 빵. 빵 개 그을 수 있는 거야, 알았냐? 네. 오케이. 접선 한 개 그을 수 있는 데가 어디야? 쌍곡선. 점근선 위에 점이나 쌍곡선 위에 점.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요. 점근선 위에 있다. 계속 잤잖아. 모르지. 몰라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 영역이 있는데 얘들아, 원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x-a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중심은 a,0이고요.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5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은 원이 와갖고, 아이고, 아이씨. 뭐 이런 식으로 원이 이렇게 올 수 있어 없어? 네.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원의 중심이 일정한 게 아니라 반지름이 일정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주면 되는 거니 여기서? 여기를 우리가 저기 거시기 뭐라고 할까? a,0이라고 세팅을 하시고요. 그렇죠. a,0이라고 세팅을 하시고요. 아, 풀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을 텐데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통으로 연립해서 교점이 두 개일 때를 구해도 상관은 없는. 아씨. 접할 때를 구해야 되니까는 통으로 연립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요 쌍곡선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4인 거고 우리가 요 친구가 요렇게 되는 거니까는, 잠깐만요, 교점이 이렇게 되면은 두 개 나올 때도 가능해야 되는 건가? 판별식으로 못 가나 이게? 잠깐만, 판별식으로 가면은 저렇게 해서 판별식 쓰면 될 것 같은데 y제곱은 그러니까 y제곱은 얼마니? 4 마이너스 x제곱이야 이렇게? 네. 그렇죠.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을 수 있어요? x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네요. 그러면은 요 친구가 y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4 아니에요? 아, 그럼 잠깐만요. 아, 그러네요. x제곱 마이너스 4죠.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요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거니? 2x의 제곽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가 0일 때 접한다는 개념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니 이게? 판별식을 쓰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은 이 지랄이 되는 건가요? 그럼 a제곱은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답이 얼만데 이게? 아, 그래서 a제곱이 얼마니? 18이 나오겠죠. 그래서 통으로 연립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점을, 이게 조금 더 복잡할 것 같아. 내가 아까 지금 잠깐 혼동이 왔는데 x1,y1이라고 놓고 이때 이 점에서 접선의 방향식 하나 만들 수 있지. 그치? 그쵸? 네. 그쵸? 그러면 이 점에서 쌍곡선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기울기랑 요 원의 중심과 요 점을 이은 직선과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이용해서도 하나 아마 그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그거는 아무튼 좀 해보시고요. 혜빈이는 질문 없어 여기? 이번 페이지는? 혜빈이 질문 좀 해. 왜 이렇게 쳐져 있어? 너 약간 도형이 같다. 갑지가 없어. 알았어. 야, 도형아, 꿈나라 인간은. 자, 여기 내 거 줄게. 내 것도 똑같은 거. 아, 그래? 아, 내 게 더 많더라고 답이. 한번 찾아볼게 딴 거는. 일단 채점해봐. 할 수 있는 건 더 채점하고 질문해. 그 다음에 또 질문, 아까 혜빈아 근데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문제 풀다가 막힌 것들이 있으면 또 없어요. 저 65번에 문제 이해만 시켜주세요. 답이 2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같이 볼게요. 자, 봅시다. 65번 같이 문제 이해 좀 해봅시다 우리. 내게 더 답이 더 많지 혜빈아? 네. 내가 채점하고 있어 일단. 내게 내가 조금 더 많어. 난 선생님이잖아. 자, 75번 보세요. 정신.
야 도영아 나가 세수를 좀 하던가. 왜 그래? 너 또 옛날로 돌아가면 진짜 끝이야 끝. 어 진짜 안 돼 빨리 500일 진짜 500일 남아 그러다가. 자 타원과 쌍곡선이 초점을 서로 저기 뭐야 같은 초점을 공유하고 있죠.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죠. 그리고 우리가 X축의 양의 방향과 만나는 점을 A라 그러고 뭐랑 만나는 거예요 쌍곡선? 아 그게 뭐냐면은 자 보자 일단은 초점이 두 개가 2,0이라는 점이 하나가 초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적을게요. 그 다음에 아이고 -2,0이라는 점을 가지고 이렇게 쌍곡선이 하나가 아니 쌍곡선이 이렇게 타원이 하나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기 뭐야 쌍곡선이 하나 쌍곡선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그리냐면은 지금 거기가 힌트인 거야. 요 점도 몇 콤마 몇이야? 2,2야. 그러니까 초점이 사실은 요점에 가 있어야 되는 거야. X좌표가 둘이 서로 어때? 같아. 이게 실말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X좌표가 서로 어떻다고? 교점과 X좌표가 서로 같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쌍곡선의 X축과 양의 방향과 만나는 요점을 갖다가 승원아 뭐라고 놓은 거야? A라고 놓은 거고. 이 말을 모르겠어요. 잠깐만. 타원과 쌍곡선이 같은 초점을 갖고 쌍곡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만나는 점을 요점을 A라고 놓고 그치? X축과 양의 방향이 뭔 말이야? X축에 이게 X축이잖아. 쌍곡선이 아 그러네. 쌍곡선이니까 미안해. 어 여기 여기 꼭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아 됐어 그럼 됐어. 근데 여기가 얼마라고? B라고.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은 요 AB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걸 구하라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할 수 있겠죠? 네. 어떻게 풀면 되니 얘는? 피타고라스 하나 써요. 지금 제 생각에는 얘를 이렇게 봤어요. 아 그쵸. 그 여기 길이도 알고 여기 길이도 알잖아. 그쵸. 근데 여기가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 빼기 이 길이를 하면은 그거 절반이 여기의 좌표잖아.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한 거의 절반이 여기 X좌표잖아. 됐죠? 오케이. 또 도영아 얼른 일어나라 좀. 나가 세수 좀 해 도영아 빨리 일어나 세수 좀 하고 세수. 또 그 다음 거 질문 여기 없어요. 66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아요. 65번 이상. 응? 65번. 66번은 동그라미 치시고요, 얘들아. 66번은 별표 하나 치시고요.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랑 같이 했었던 문제예요, 이거. 알죠? 뭐 거리가 더 이렇게 멀어지는 거 갑자기 이사 가갖고 그쵸? 그 이제 거리의 차를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75번으로 갑시다 이제. 75번 남 답이 나오는데 같이 해볼게요. 문제가 잘못됐는지. 나왔어. 아 그래요? 그 그래프 여기 식으로 된 거면 초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근데 밑에 단 플러스 마이너스 1억 초점. 그럼 밑에 거를 무시합시다. 밑에 걸 지우고 다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밑에 가로 안에 있는 걸 지워봐. 도영아 빨리 밑에 가로 있는 거 지워. 저 그거 없어요. 잘났다 진짜 잘났다. 너 이거 인생 또 한 번 하지 않았냐? 아 맞다 얘 갖다가 버리기로 했지. 하, 진짜 미치겠다 이걸. 답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 이 그림에 마이너스 2도 있고 많이 지워야 아니면 초점이었지. 그 단 F는 마이너스 2,0 F 프라임은 2,0이 날 지워버려요. 그림에 그려져 있는 옥지점 뜻하는 숫자예요 아니면 없애요? 옥지점. 옥지점을 뜻하는 숫자죠 당연히. 4분의 X 제곱이니까. 오케이 일단은 저기 뭐야 건대 부고 기준.